잠깐 이거 갑오징어면은 이거 말도 안 돼. 갑오징어 말도 안 돼. 잠깐만. 뭐야? 뭐 떠서 오는데? 갑오징어 신화를 한번 쓰러 가봅시다. 지금 초날물이라 조금 어중간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글로비제이 페다기 선출입니다. 자, 워킹 갑오징어 포인트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날물이에요. 여기가 원래 간조 포인트인데 간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초날물부터 바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나 대박! 라인 커트 귀엽다. 아, 어떻게 하지? 어? 어? 커터기 대박. 요거 커터기 오! 후. 여러분 커터기 없으면은 고등 주워가지고 하세요. 고등 여수 남해 이쪽 갑오징어 잘 나온답니다. 지금 워킹에서 오케이 하나 왔어요. 쭈꾸미 같다. 아 무게가 쭈꾸미 같다. 갑오징어 해야 되는데 쭈냐 갑이냐. 갑이다. 갑이다. 잠깐만 비가 갑자기 쏟아져. 1분 지났지. 쭈꾸미. 아이, 갑오징어 아니고 쭈꾸미네요. 쭈꾸미네. 갑오징어 아니고요. 낚시 못해, 거기. 그렇지. 아. 믿고 가는 뼈삼이지. 앞에 여에 걸리겠다. 잠깐만요. 앞에 여에 걸리겠다. 타이밍. 오케이. 좋았어요. 자, 갑오징어. 샷. 낚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거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박수야. 오케이. 고거지. 아, 입질 좋은데 쭈꾸미네. 첫 캐스팅에 날려먹을 텐데. 가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틴셀을 안 털리고 사용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낚시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아, 역시 믿음의 틴셀 아니겠습니까. 아, 사이즈 좋아요. 아, 헤이. 자, 봐봐요 사이즈. 아씨. 아, 날라갔다. 애기랑 돌이랑 같이 잡아가지고. 쭈꾸미가 또 올라오네, 이렇게.
힐 그라인드 있고. 한 번만 더 노려볼게. 오른쪽. 오른쪽이 지형은 더 좋은데. 와. 오. 물고기야? 잠깐만. 이게 갑오징어라고? 퐁 때렸는데? 잠깐, 물고기 같은데? 자, 물고기야, 물고기. 잠깐, 이거 갑오징어면은, 이거 말도 안 돼. 갑오징어 말도 안 돼. 잠깐만, 뭐야, 뭐 떠서 오는데? 뭐가 팡 때렸거든? 쓰레기 아니야? 와, 잠깐만. 신발장갑이다. 와, 대박. 와, 미쳤다. 신발장 나왔다. 미쳤다. 신발장 나왔다. 신발장 나왔다. 쭈깨미. 어, 뭐야? 해? 사이즈 좋은 쭈꾸미가 하나 나세요. 아, 뭐야? 샤. 썬베이트에서 출시한 썬. 여기 이름 모르겠어요. 썬베이트에서 출시한 건데, 이거 아무튼 썬이라고 써있습니다. 어, 색상이 독특하죠? 이 정도 잘 잡히고. 아, 집에 못 가겠는데? 책이 날아갔네요, 여러분.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서해 루어 BJ 뼈다리 삼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갑오징어와 쭈꾸미 포인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다른 곳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원산도고요.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보령 화력발전소입니다. 보령 화력발전소가 보이는 포인트가 몇 개 있겠어요? 아마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어? 아니, 하나? 슬로프 옆에 있는 갯바위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탐사를 했고요. 물고기처럼 진짜 뭔가 팡 때리는 입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럭 아니면 광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이즈 좋은 이만한 곰가비, 신발장갑이가 한 마리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또 낚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은 출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워킹권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이렇게 화이팅하는 낚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면은 어디로 캐스팅하는지 다 나와요.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